오, 체격이 좋다. 너 선수도. 네. 아유, 노범수.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태백급의 선수들이네. 네. 거의 야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랑 서태웅이야 둘이. 약간 90년대로 치면 이만기 강호동 싸움이라고 봐도 네, 될까요? 네, 그렇죠. 그 정도의 저기 레벨입니다. 아, 사건을 잘 잡아봐. 안 내준다, 안 내준다, 약간 삿발을. 말 근육이다, 말 근육. 박정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와, 와. 자세가 먼저야, 아버님 힘 주고. 어, 내가 자세를 잘 잡고 해라. 어우, 표정 긴장했다. 아, 어깨 싸움 근데요, 예. 오! 성공했어, 들렸어, 들렸어. 잘 방어했네요, 그죠? 등겨지기. 허리발을 좀 더 당겨줬어야 되는데. 안 되는 거야! 안 되는 거야! 안 되는 거야! 안 풀어!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진 거 같은데? 어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배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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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게 갔는데 제가 이긴 걸로 확정했어요. 근데 상대 감독석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죠. 너무 비슷하게 넘어갔어요. 이재승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. 아 이거는 어깨가 먼저 와 저 모르겠다 이거 안 보인다. 허설현 선수가 먼저 넘어간 거 처음 보였는데 뭐 더 아래 있는 것 같은데. 판독 결과 홍사범 승지 팔꿈치가 전화오자다 성사범 승입니다. 성사범 승입니다. 이거 판독 결과 예 노범수 장사의 어깨가 먼저 닿습니다. 예. 허설현 선수가 만약에 저기서 계속적으로 배치기를 시도를 했다면 졌어요. 100% 배치기 맞지? 맞죠. 예. 100% 배치기인데 저기서 수동을 하고 안전을 밀어줬기 네, 때문에 네. 저 상황이 벌어졌지. 만약 계속 네. 오른쪽 돌았으면 졌어요. 그럼 갑자기 밀게 된 건 이제 손수건의 힘으로 갑자기. 그렇죠. 근데 그게 그렇죠. 중요한 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.